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몽키 테니스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슬라이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호인분들이 슬라이스를 대부분 뜨는 이유가 많죠. 뭐 타점이 늦었고 그 다음에 다리를 늦게 디뎌서 뜨는 경우도 있고 왜 힘을 주지 못해서 뜨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거기보다 좀 더 디테일한 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켓 면을 못 맞춰서 뜨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백발리와 백슬라이스 백발리와 백슬라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면을 도무지 면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강하게 될 강의입니다. 우리가 높은 공을 칠 때는 공을 윗부분을 쳐서 공을 찍어 쳐야 되겠죠, 그죠? 자, 시범. 높을 때는 라켓을 들어서 윗부분을 찍어줘야 슬라이스가 안 뜨겠죠. 예, 다시. 높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어줘야 공이 안 뜨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어깨 부분이나 허리 레벨에서는, 그죠? 이 윗부분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쳐야 되겠죠. 자, 골반 밑에 공은 우리가 아까 전에 어깨 위에 공처럼 위에를 찍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골반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그죠? 공의 밑에를 좀 더 들어주면서 공을 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공이 높을수록 헤드를 공을 윗부분을 치기 위해서 헤드를 세워줘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헤드의 세움을 그대로 이 손목의 이 각도 그대로 여기 공을 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내려갈수록 이 헤드를 손목을 조금 더 때로는 팔을 틀어서 이 헤드를 다운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근데 헤드를 다운 시킨다고 이렇게 손목이 처지듯이 다운을 시켜버리면 힘이 손목이 코킹이 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크게 백발리와 혼돈 백발리와 같이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공을 볼 때 처음에 공을 볼 때는 이 높이에서 라켓을 빼죠. 이 높이를 생각하면서 라켓을 뺀다. 왜? 처음에 바운스를 생각하면서 라켓을 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도착해서는 공이 좀 더 떨어져진 상황이죠. 그죠? 예, 공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면 처음에 뺐을 때는 이 손목이 맞을지 몰라도, 그죠? 여기서 좀 더 다운이 된다면 이 손목으로 이게 공이 잘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맞더라도 힘의 전달이 잘 안 돼서 다시. 이 손목 그대로 이 밑을 이렇게 쳐버리면 라켓이 공이 뜹니다. 근데 여기 공에 맞게 공 높낮이에 맞게 이 헤드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제가 다시 무릎에 있는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보세요. 그죠? 여기서는 헤드가 떨어져야 이 손목으로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공 밑을 잘 치지 못하겠죠. 그죠? 다시 이 헤드를 순간적으로 공의 높낮이를 보면서, 그죠?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죠. 다시. 그죠? 예, 떨어뜨려 줘야 여기서 왜? 여기서 이 나리선, 헤드선, 이 면으로 이 그 낮은 공을 들어간다면 이 라켓 면이 너무 오픈돼서, 그죠? 공이 뜰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 헤드를 조금 더,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손목으로 이 공을 치면은, 그죠? 위에서 밑으로 너무 찍어버리게 되지만 여기서 헤드를 좀 더 떨려서, 잖아, 떨어뜨려서 이 스윙을 옆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죠? 자, 그렇죠? 이 헤드를 떨어뜨리면서 이 공을 옆으로 라켓면을 만들어주면서 스윙을, 그죠? 공의 이 공을 스윙이 여기서 이렇게가 아니고 낮은 공을 여기서 왼쪽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면서 공을 슬라이스 회전을 준다. 약간 사이드 스핀이 더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죠? 여기에 이 낮은 공에 대한 공도, 그죠? 이렇게 면을 맞춰주면 우리가 라켓 면을 항상 두껍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찍는 공이 아니라 공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으로 공을 이 면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을 회전을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이 회전을 이렇게 찍어서 공의 회전을 이렇게 만드는 게 슬라이스 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포핸드로 치면 약간 이 스네이크 샷, 바나나 샷 같은 이런 사이드 스피닝 건 이런 슬라이스를 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옆으로 이렇게 안쪽을 지나가면서, 그죠? 이렇게 공이 회전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켓 면이 좀 더 많이 두꺼워지고, 그죠? 자, 이런 슬라이스, 이런 피니쉬 많이 보셨죠? 누구의 피니쉬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죠? 보통 슬라이스를
이제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죠? 예. 이 여기서 이 옆면으로 공을 쳐버리면, 이, 약간 우리 어릴 때 선수들은 이런 슬라이스를 보고 드라이스라고 하죠. 드라이브 같은 슬라이스. 슬라이스의 스피드보다는 훨씬 빠르고, 그렇다고 완전한 드라이브도 아니고, 슬라이스의 회전을 가진 드라이브에 상응하는 볼 스피드. 예.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공을 쳐버리면 우리 슬라이스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치는 선수가 뭐 스윙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로저 페더러 선수가 슬라이스를 이렇게 치죠. 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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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를 그냥 위에서 밑으로 이 방면으로만 깎으면, 이 정직하게 위에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만 찌르면, 예, 공이 뜨고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약간 옆으로, 그죠? 옆으로 어떻게 보면은 10시에서 한 4시 방향인가요? 예, 이런 쪽으로 옆으로 공의 높이에 따라 뭐 이렇게 뭐 9시에서 3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10시에서 4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쳐야 여러분들이 이 공이 뜨지 않고 이 프로 선수들 같은 굉장히 좋은 슬라이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그죠? 예, 라켓 공 높이에 맞는 이 라켓 면을 만들어주면서 때로는 슬라이스와 어떻게 보면 이게 슬라이스의 수평스윙이라고 다 가로스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옆으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찍는 스윙이 아닌 옆으로 이렇게 빗기는 듯한, 그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수평스윙, 가로스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슬라이스의 스윙도 제가 우리가 몽키테니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스윙, 하향스윙, 가로스윙, 그죠? 이 공의 높낮이에 맞게 이 스윙도, 슬라이스 스윙도 여러분들이 예, 바꿔줘야 된다는, 스윙의 이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죠.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